결심했습니다. 지역 정서가 있는데 노웨이가 부산에서 당선되겠나? 모두들 걱정하는 이 부산으로 다시 날라왔습니다. 지역 대결의 시대는 끝이 나갑니다.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이 함께 노력하면 지역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젠 인물과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합리적인 정치 시대로 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정말 무릎꿇고 감사드릴 테니까 우리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진짜 한 번 도와주세요. 따라가야 될 길이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을 하죠.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고. 저도 레포르론 솔리폴보라 돌보는 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의 부산 북강서울 유세 현장입니다. 기호 2번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노무현 후보가 세 번째 국회의원 금배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 후보는 16대 총선 직전인 1998년 재보궐선거의 서울 종로구에서 생애 두 번째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우선 그 다시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당선시켜주신 종로구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비탈길을 오르내렸던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저를 믿고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공천해주신 당 지도부, 이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개인적 활동의 중심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그 정치적 활동에 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2년 뒤에 치러진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어렵게 당선된 지역구 종로를 놔두고 험지인 부산 북강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일부에서는 그를 철새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종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13대 당선되고 14대 떨어지고 95년 시장선거 떨어지고 종로에 가서 또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종로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 고향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철새라고 합니다. 종로 갔다 왔으니까 철새다. 그러면 저는 노무현 철새, 노철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말리는 험지를 선택하고도 그는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길 것 같은데. 힘이 없어 못 다니겠네. 못 갈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아프시지. 지역 정서가 있는데 노웨이가 부산에서 당선되겠나? 모두들 걱정하는 이 부산으로 다시 날라왔습니다. 특별한 철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당 저 당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철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새입니다. 노무현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소합니다.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노무현 후보 국민께서 인사 나오셨습니다. 대사 마차사 압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까지 부산 북강서울에 지원 유세를 나서 노무현의 경쟁자인 허태열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우리와 반박수
필승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13일 부산이 승리하고 북강성 대리가 방송되는 날에도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양측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친 노 후보에게 오미자차를 건네며 응원합니다. 마지막 거리 유세가 펼쳐진 2000년 4월 12일 밤. 노무현을 환호하는 부산 시내는 뜨거웠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널 얹어 개표 결과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35.7%. 그토록 염원한 당선이었지만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의 53.2%에 밀려 2위로 낙선했습니다. 고생들 많았네. 수고들 했다. 안 보여. TV를 끄고 이게 안 보여. 모두들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는 유권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약이라면서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6월, 바보 노무현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노사모라는 정치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돼지 저금통 가지고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후 노사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희망돼지를 저금통을 막 만들어가지고 돈이 없으니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이것을 모아서 선거운동 치르자. 트럭에서 그걸 개봉을 해가지고 그걸 산처럼 쌓아놓는데 사람 키도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모여진 거죠. 감동적인 사연들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사연들이 많았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축의금 모아가지고 동전 500원짜리를 바꿔서 넣습니다. 또는 우리 할머니께서 뭐 조금씩 그 용돈을 모았습니다. 이길 수도 있겠구나. 아,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지지받지 못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지지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선거에서 지더라도 반드시 원칙을 지키고 또 지역주의를 깨보자는 그의 열정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은 물론 정치 팬클럽까지 만든 겁니다. 2000년 4월, 바보 노무현이 부산에서 유세를 하며 한국 정치사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4월 23일, 대구 경북에서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낙선인 20여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제가 뭐 당선을 될 거라고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안 했고. 막상 공천을 받고 일주일 정도는 제가 이 선거를 무사히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까. 결과로 표는 질지라도 과정만큼은 지지 말자. 그걸 제가 딱 잡았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의 25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대구 경북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건 2004년 총선 이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단 한 명의 당선인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전 이번에는 경북에서도 몇 사람은 살아남을 줄 알았습니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저를 포함해서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나 홍일학 의원님이나 김영근 의원님은 특히나 지난 4년 동안
TK의 대정부 창구로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성과도 굉장히 큰데 이래도 외면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당을 옮기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뭐 소속을 나가지 그랬냐, 미통당 나가지 그랬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민주당을 너무 사랑합니다. 끝까지 경고를 하면서 지역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래들을 많이 교류하고 길러내고 발굴하고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우리들의 정성을 기울인 만큼 또 우리 민주당이 더 노력을 한 만큼 그런 보답하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실한 미래, 우리들의 변화, 우리들 모두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한 후보자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쳐요.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진보 계열인 더불어민주당이 설 자리는 좁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노무현이 종로 선거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1968년생으로 올해 나이 53살인 민주당의 포항 남구 울릉군 후보 허대만. 그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떨어진 횟수만 벌써 7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참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면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지자 같았는데.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이 주위의 사람들도 쉽게 말하 이번에는 허대마이가 될 거다 하고 손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 돼야 되는데 일할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일할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데 했는데 이렇게 내가 너무 유감스러워요. 진짜. 고향에 처음 내려온 1995년 포항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그의 정치 인생은 순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 도전한 7번의 선거에서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포항시장과 포항의 국회의원을 꿈꾸며 최선을 다한 결과 한때 42.4%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기도 했지만 지역 감정이라는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아, 이거 참... 거리감이 정서가 많이 다르구나. 이번 결과로서 보여줬고 전국적인 흐름하고 워낙 뭐 반대로 가버렸으니까 TK가. 그래서 참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21대 총선을 앞둔 허대만은 간절했습니다. 남쪽에 전화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당선돼야 오준기 후보하고 같이 확실하게 포항지진특별법 개정해내고 포항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과 흥해 이재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종로 유세로 바쁜 이낙연 후보도 포항을 찾아 허대만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허대만 후보는 4반세기 동안 좌절 겪으면서도 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포항의 발전만을 위해서 호심하고 또 도전했던 그런 사람, 이제 허대만 오중기 일 좀 시켜주세요. 이 두 손 그만 올리시고 이제 일 시킬 때도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도 승자의 미소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허대만은 대구 경북에서 김부겸 후보를 비롯한 중진급 인사들마저 낙선해 중앙정부와의 원활했던 소통 흐름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합니다. 아니 김부겸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김부겸마저 떨어뜨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무슨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을 많이 우리 역할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역 벽이 낮아지거나 우리한테 마음을 확 열거나
이렇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그런 공감대가 좀 넓어져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장관 너무 힘들지? 민주당의 부산 중구 영도구 후보 김비호는 올해 53살입니다. 그의 지역구인 부산의 중구와 영도구는 부산의 원도심으로 불립니다. 한때 24만을 넘던 중구와 영도구의 인구는 이제 11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김 후보는 변화를 꾀하겠다면서 네 번의 국회의원 도전에 나섰지만 모두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김비호입니다.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꼭 국집에서 만났지. 그러니까요. 건강하시고 어머니. 낙선 후 몇 명만이 남은 적막한 선거 사무실. 낙선의 아픔은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당장 선거운동 기간에 계약했던 선거 사무실을 비워줘야 합니다. 사무기구는 일부는 제가 또 사무실도 따로 있습니다. 원래 쓰는 사무실. 그걸 옮기고 또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다섯 번 치우고 청소하고 다섯 번. 평소 눈물이 많은 김 후보가 낙선 후 유권자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 누구보다 잘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어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앞으로 더 훌륭한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멋지고 굉장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또 왜 오십니까 또? 내가 또 너무 눈물 나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라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기대를 했는데 막 떨어져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낙선해서 한다고 나갔는데 너무 많이 오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약합니다.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이제 밖에도 잘 못 나가겠어요. 낙선 인사는 한 3일 좀 다녔는데 제가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그분들 뵈면 그분들 안타까워서 하는 거겠지만 제가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좀 한 김비호가 걸어온 정치 인생은 정치적 거물과 맞붙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2008년의 상대는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우 후보였고 2016년은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김무성 후보였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상대는 40대의 황보승이었지만 20대 국회의원인 김무성 의원이 추천했던 사람이라 사실상 김비호와 김무성의 경쟁이었습니다. 김비호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은 물론 고가도로 반대투쟁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같은 생활정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제가 이 고가도로 반대투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주민들 목소리 대신에 싸우다가 제가 검찰 조사도 받고 저도 또 수모도 당했고 한진중공업도 그 앞에서 목숨 걸고 17일간 제가 단식하다가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그가 쓴 책을 보면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국회의원이 이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김비호는 통 큰 사람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연대의 정신으로 후보직을 흔쾌히 양보했습니다. 김비호는 뜨거운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불의와 불공정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담는 정치 계속하겠다. 그 의지로 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과정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또 2011년에는 우리 김근태 의장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참 좀 부대끼고 힘든 과정들이 많았는데 참 그걸 이겨내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쉽지는 참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 당선을 자신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높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12년 동안 여기서 그 아래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함께 나눴던 눈물, 또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들, 그리고 그분들로 해서 쫓아다녔던 세월들이 사실 그분들의 정말 감정들이나 그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했었나. 원내 위원장으로서 물론 한계도 있었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다 했나, 뭐 이런 자책의 시간도 지금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힘드네요, 이번 선거는 유달리. 그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좀 모자라 죄송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맞지, 우리 딸이 하도 그 막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난 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후보는 고향인 경남 창원 마산회원 선거구에서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선거에 나선 이후 5번 모두 2위로 낙선했습니다. 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죠. 근데 어머님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랬는데 그래도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동안 또 수고 많으셨고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근데 안타깝고 그래. 근데 언젠가는 또 한 번은 꼭 당선되시겠지, 그죠? 그래. 좋은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기남이 낙선 인사 올립니다. 예. 보수 텃밭인 경남에서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꾸지 않은 채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역주의 타파에 힘쓴 결과 20대 총선에서 43.7%, 21대 총선에서는 41.95%라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금배지와의 인연은 닿지 않았습니다. 열세인 줄 알지만 또 두드리다 보면 강세인 때도 올 수도 있잖아요. 점차 나아지리라고 보고 도전을 쭉 해왔던 거고 기대는 했지만 좀 안 돼서 매우 애석하죠. 애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석하니까 이제 딴 데로 옮기자 뭐 이런 거는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또 그렇다고 또 당을 바꾸자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는 4전 5기였던 이번 21대 총선에서 그동안 16년을 준비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국회의원 됐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 나서고 응원해주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주민 여러분 제가 정말 무릎 꿇고 가만히 드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도와주이소. 진짜 한 번 도와주이소. 지역에서 5번 연속으로 그것도 매번 2위로 낙선하다 보니 이를 안타까워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승은 한 번도 없다니 5전 5패. 그걸 5승 5패 아이가 내 말이에요. 예. 아. 그래도 낙선이 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집사람 안타까워 죽을라. 젊은 사람이 5번을 녹아갖고 5번을 다 떨어지고 어떤 사람 한 번만 녹아갖고 한 번만 다 되는데. 이제 자전 선거로 계속 패배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 좌절이 되고 좌절이 깊어지면 소멸되거나 변절하게 된다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약간의 좌절감을 갖습니다. 16년 동안 4번 연속 떨어지고도 다시 5번째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진짜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배우사입니다. 이번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네. 열심히 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이번에는 안 꼬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후보님과 사모님이 더 힘들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번에는 이들 민주당 후보들은 반복되는 낙선에 적잖이 좌절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구도를 없애기 위해 단지 선거 전에만 지역주의를 깨자고 호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지역구도 타파를 시도한 진심어린 정치인이었습니다. 2003년 취임 직후 열린 국회 국정연설에서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지역구도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라는 정치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2월에 열린 취임 2주년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지역주의 타파를 갈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독재 정치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역주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대결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정쟁과 타협의 소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분열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서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낙선인들은 저마다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이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른바 바보 노무현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에게 노무현 정신은 무엇일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앞으로 향후 100년 안에 절대로 여기는 안 바뀌는 곳이다. 포기해라, 당을 바꿔라.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뭐 조롱과 멸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 그 선거운동하다 집에 들어오면 이제 등 뒤에다가 가르침을 뱉어놔요. 정말 그 좌절감을 느낄 정도죠.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도 생각하고 우리 김기태 의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거 때 이제 경북 선대본의 정책기획실장을 했었어요. 그때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이죠. 그때가 너무너무 당선됐을 때 개표 방송 보면서 그때 그 흥분은 와, 잊을 수가 없죠. 따라가야 될 길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따라가야 가고 싶은 모범이랄까 뭐 그런 분이죠. 바보 노무현을 봤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덤벼들고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내려오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짠해지면서 도사모의 물결로 이렇게 그분을 도왔잖아요. 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신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미래의 자원을. 그때 당시에 그 비서실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연설비서관이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고 개혁가 실천가로 사셨지만 후세를 양성하는 스승으로도 굉장히 사셨다.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기호 2번 전하람입니다. 여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35살의 청년이고 고향은 대구고 순천에 학연지연 혈연이 없는 아마 순천의 정치사에 가장 특이한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는 우리가 앞서 본 진보 진영의 후보들과 달리 보수 진영인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입니다. 왜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신 나갔냐? 그럴 거면 민주당까지 왜 우리 당에 와 있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게 단순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부산에 출마하셔서가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저도 배울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야말로 자기 진영을 벗어나는 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싶다는 젊은 보수 천하람 후보는 대구가 고향인 30대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조국 교수 사태 이후 진보의 대처 방식에 실망했다는 그는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보수를 꿈꾸는 젊은 보수라는 모임을 만들며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건전한 보수를 추진했다가 보수를 대통합해야 한다는 주의의 설득에 따라 고민 끝에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아, 너희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보수 대통합이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갈라지는 모습은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이제는 우리 세대에는 정말로 정치권에서도 지역주의가 발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자. 대구 출신이 순천에 출마해서 이번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선되는 모양새를 한번 보여줘야 진짜 이제는 지역주의라는 게 끝이 났구나. 지역주의 종식 선언을 우리가 한번 해내보자. 그가 21대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표로 따지면 4천여 표. 순천에 아무런 조직과 연고가 없던 천하람 후보였지만 2014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잇따라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곳이었기에 내심 득표율 15%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에 머물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센스 있게 또 2번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젊고 건전한 보수를 내건 천 후보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건전한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데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봅니다. 친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혹시 이번에 저 찍으셨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아, 근데 아, 혹시 왜 저를 뽑아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약간 젊은 분이시니까 좀 더 그게 저번에 오셨을 때 막 말씀 나누시고 하셨을 때 약간 좀 더 이제 제가 청년 창업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유, 네. 아유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를 찍어주신 4,058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유, 이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이제 저 지난번에 진짜 힘들 때 오렌지 주셔가지고 아니요. 아, 제가 진짜 너무 힘이 나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당이 좀 달라도 예, 다른 당에 있는 분이나 다른 우리 대통령님도 좀 칭찬도 할 부분은 하고 그렇죠, 예. 예, 서로 도울 부분은 좀 돕고 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할 사람 좀 시켜주세요. 열심히 준비할게요. 네. 정의당 소속으로 전북 익산을에 출마한 권태홍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얽힌 추억이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출신입니다. 그 정치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2002년도 초반에 제가 노사모에 가입을 해서 그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돕게 되죠. 그게 이제 정치의 입문 계기고요. 2002년도 8월 달에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을 당시 민주당 내에서 흔들면서 유시민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때 정당 창당을 제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개혁국민정당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정치활동 또 정당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중도 하차하자 권태용 후보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2010년에 참여정부 인사들이 국민참여당을 창당하자 국민참여당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 창당한 정의당에 합류하면서 권태홍은 2016년 익산 을 총선과 2018년 전라북도지사 선거 그리고 2020년 익산 을 총선에 나섰지만 세 번 모두 패배의 쓴잔을 맛보았습니다. 양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즉각 이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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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까지. 2016년부터 고향인 익산에 둥지를 든 이후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장전 마을 3년간 주차당했지만 어떤 정치인도 마을 주민들이 죽어가는 그 장전 마을에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출세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민들의 곁에 없는 정치인이 정말 정치인입니까? 어려운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 웃고 울고 듣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끈질기게 풀어가면서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에서 느낀 정의당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득표율은 2016년 총선 4.73%에서 2018년 도지사 선거 5.43%,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7.48%로 조금씩 올랐지만 여전히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노회찬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풀어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 한번 일 한번 시켜주십시오. 정의당 후보인 그에게 호남의 출마는 노무현이 부산에 출마했던 것처럼 범지 출마일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순 있겠지만 권태웅 후보에게 익산은 범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4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두 번이나 맡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비례대표라는 비교적 순탄한 길을 놔두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다면서 범지인 익산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수도권에 출마하지 않든지 중앙당 사무총장이면서 그다음에 중앙당 사무총장이면서 왜 비례후보로 출마하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상대적으로 비춰본다면 물론 고향이긴 하지만 그 오랫동안에 이제 한 30년의 양당 독점 구도를 지역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 건 맞죠. 권태웅 후보는 세 차례 출마한 선거에서 조금씩이나마 득표율이 오른 만큼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다고 분석합니다. 정의당은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 정의당이 수구세력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고 촛불개혁 견인하고 그래야 민생도 살리고 문재인 대통령 촛불 정부로서 역할도 강화되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익산 시민들이 높은 정치의식으로 선택한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인들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제 호남 정치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 제대로 준비된 인물.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을 어떤 당이 제대로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투표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의 희망과 시민의 꿈을 내건 정의당은 올해로 창당 9년째를 맞았지만 20대 국회에서 얻은 6석의 의석이 21대 국회에서도 6석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정의당의 21대 국회의 6석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심상정 의원 단 한 명으로 지역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을 깊게 반성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준비 정도가 아직 더 많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 내려와서 보면 지역의 서민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대안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큰 질문이 하나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아쉽지만 더 많은 어떤 숙제를 좀 던져준 어떤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다만 이 3당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 생태계가 없는 사람이 정치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정치 생태계잖아요. 21대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합해 103석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도 환하게 웃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 진영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 즉 TK입니다. 미래통합당은 25석에 이르는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 당선인 홍준표 후보를 빼면 24석을 석권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도 미래통합당 입당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25석의 대구 경북을 모두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4년 전 20대 총선의 대구 경북 선거에서 김부겸 의원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모두 2석을 얻었습니다.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낙선했습니다. 전부터 농산꾼이 문제 농답을 물려받으면 좋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지를 보니까 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신 분들답게 정말 투지가 넘치고 특히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더 강한 용기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후보자들의 득표율입니다. 대구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이 18.8%를 기록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28.9%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북은 20대 총선에서 8.2%에 그쳤던 민주당 후보들이 21대 총선에서는 25.4%를 얻어 무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25개에 이르는 대구 경북의 모든 선거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 것도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13곳에만 후보를 공천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2004년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대구 경북에 전 후보자를 내고 16년 만에 이번에 처음 냈는데 다음 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나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위해서 기반을 만드는 활동을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운 벽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츰차츰 우리 경북이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또 한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득표율이 4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경북은 무려 3배 넘게 올랐는데도 민주당이 TK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21대 총선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20년 전 부산에서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은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지금의 선거구제에서 그 문제를 찾습니다.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당선인이 얻은 표를 제외하면 모두 사표로 처리돼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범지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제도의 문제가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선거구제의 어려움. TK는 25 평균으로 따지면 한 26, 7% 되는데 의석은 제로예요.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50%에서 60% 사이인데 의석을 100%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도의 문제가 큰 거죠. 우리 아마 제도가 25%의 득표를 하면 25%의 의석이 또 그 언저리라도 보장이 되면 아마 지역 구도가 또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또 수도권에 가면
미래통합당이 받은 득표만큼 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 피해자니까 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선거제도에.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지역구 득표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9.9%를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41.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정당의 격차는 8.4%포인트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이 163석으로 통합당의 84석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번 특기 선거 결과에서 한국당도 자기들도 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불과 한 200만 표 정도 차이인데 의석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게 맞죠. 우리나라가 좀 건강하게 되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도 파란색과 핑크색이 어울리고 여기도 파란색과 핑크색이 적절히 어울려야만 우리나라가 이제 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점차 권역별 비례나 석패율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사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제도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비례인 47석의 연동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47석 가운데 단지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제도개혁의 취지가 퇴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꼼수정당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도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하루빨리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소선거구제를 넘어서 연동형 선거제도로 바뀌자고 했을 때는 다음 선거에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고 국회 자체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표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가 돼야 된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뉴질랜드 사례가 있어요. 똑같은 우리와 소선거구제였는데 연동형으로 바꾸고 나서 다당제가 됐고 다당제 이후에 정말 경제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에 취임 2주년 연설에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미 2005년에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소선거구 제도를 바로잡아달라고 대통령의 자격으로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좀처럼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국회 때문에 우리가 만난 5명의 후보들이 국회의원 금배지 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보 노무현처럼 오로지 인물과 정책으로만 평가받고 싶다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코로나19에서도 대통령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우리 정부, 국민들 얼마나 잘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패배했지만 부산에서 지난 20대보다 훨씬 많은 저희들 투표율을 올렸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저희들 한 38%, 7% 이렇게 올렸으면 이번에 평균 43%가 넘는 43.5%의 투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유미하게 생각하고 저는 또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누명 쓴 사람을 대변해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게도 제가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한 사람이라고. 근데 법을 개선, 제도를 개선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어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도 하나.
정치인 노무현은 잘못된 정치 풍토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을 반대했고 부산에서만 세 번을 떨어져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때도 정치인 노무현은 지역 갈등의 벽을 허무는 걸 꿈꿨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그는 지역 갈등을 꼭 없애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왔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90년 3당 합당 때 저도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갔더라면 3선, 4선 편안하게 했을 것이고 장관도 지사도 일찍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이 아니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지역 분열주의를 고착화시키는 분열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떨어지면서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화합을 이루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통합을 이루는 길에 인생을 걸었다는 노무현. 아쉽게도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009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에 바보 노무현을 지켜봤고 20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바보 노무현을 꿈꾸는 후배 정치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험난한 가시밭길이지만 만약 그 길이 옳다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바보 노무현처럼 포기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지역구도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서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솔리